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열무김치가 좀 저렴하게 파는 게 있어갖고 한 단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열무김치의 밑에 뿌리가 달려있네요. 무가 조그맣게 달려있어요. 근데 물론 뭐 이거를 다 열무김치에 사용해도 좋지만 제가 열무를 한번 요거 위에 여기 밑에 부분을 빼고 위에는 열무김치를 담그고 밑에는 한번 열무를 심어 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열무를 심어 보는데 이제 뭐 스티로폼 박스에도 심고 여러 가지 심는데 보니까 제가 아까 막 이렇게 비닐봉지 있잖아요. 이거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집에 이렇게 플라스틱 비닐봉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심어도 되고 하는데 이제 비닐봉지는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비닐봉지에다가 심을까 하다가 여기 쇼핑백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물이 전혀 안 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물 빠짐 없는 요 비닐 쇼핑백 있잖아요. 여기다가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제가 저거를 네, 여기다가 흙을 한번 담아 올게요. 네, 이렇게 열무를 다듬고 나니까 이렇게 밑에 뿌리가 나가 있고 이렇게 꼬랑지 조그만 무들이 이렇게 남아 있네요. 네, 이렇게 흙을 담았더니요, 흙을 좀 담아서 위에를 이렇게 좀 접어줬어요. 완전 비닐 봉다리보다는 훨씬 비치백이에요. 여기 비치백으로 사용하던 건데 이제 안 쓰고 서랍 속에서 그냥 박혀있던 그런 비치백을 사용을 해봤어요. 그냥 비닐 봉지보다는 굉장히 멋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이게 재질이 강해갖고 절대로 뭐 흙이나 이런 게어뭐 이렇게 삐질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 옆에요. 이게 끈이 달려가지고 무거워도 이렇게 끌으면 되더라고요. 들면 무거운데 이걸 이렇게 끌으니까 네, 끌으니까 굉장히 쉬워요. 끈이 양쪽에 있어가지고 옮기기도 쉽고요. 뭐 잘라온 거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잘 자랄까요? 심었어요.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개. 20개를 심었네요. 이게 지금 3일째 되는 날이네요. 제가 이렇게 안에서 키우다가 여기 베란다 밖으로 지금 바람을 쏘이면서 노지이지만 약간 그늘 밑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이 안에서 새싹이. 네. 언제쯤 자랄까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이 이게 제가 이제 5월 15일 날 심었는데요. 오늘 10일 됐네요. 10일 열흘. 네. 근데 이렇게 진짜 뭐 이렇게 열무 자라듯이 잘 자라고, 어떤 거는 막 꽃까지 같이 꽃대가 나오네요. 꽃대가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 네. 열흘 동안에 정말 잘 컸네요. 네, 제가 좀더잘 크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비치백에 심은 꽁다리, 열무 꽁다리. 네, 열무 꽁다리가 이렇게 컸습니다. 비치백 너무 훌륭하지 않나요? 좀더 크면 열무 하나 쭉, 무 하나 쭉 꼽아서 깍두기를 해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진짜 컸어요. 여기는 무슨 꽃대까지 올라오고, 꽃대가 막 올라오네요. 물줄 때가 되네. 이게 한 2주 된 겁니다. 2주.
여러분 비치 백합은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네요. 옆에 상추도 이렇게 잘 자라고. 딸이 버리지 마시고 비치백도 버리지 마세요. 모두 모두 재활용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날 보내세요.